아, 사장님, 제가 사장님의 특명을 받고 우리 회사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. 아, 갑자기 미식임이 커피를 타주는 거예요. 사장님,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미식임이 타주는 커피가 제일로 맛있답니다.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우리 미스김이 타주는 커피를 낼름 받아 마시고 회사 프로젝트 작업을 열심히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지났을 거예요. 아, 미스김이 또 커피를 타주는 겁니다. 사장님, 저는 미스김이 타주는 커피는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답니다. 그렇게 또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쯤에 미스님이 세 번째 커피를 타주는 겁니다. 알고 보니 사장님이 다 시켰더만요. 사장님도, 사장님, 저는 사장님이 다 짜놓은 각본인 줄 알면서도 사장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미스김의 그 세 번째 커피를 사정없이 마시고 아주 그냥 오늘 저녁에 올라이트를 해서라도 우리 회사 프로젝트를 다 끝장내려고 했는데 사장님, 마음은 이미 프로젝트 끝내버렸는데 유신이 약해버려갖고, 아, 나 참말로 막 핀트나 가보려고 하는데 어쩔 것이오? 도저히 못 참겠어라. 그래서 그냥 한 시 정도 돼버려갖고 퇴근해버렸어. 어쩔 것이오? 야, 박과자, 너 지금 나한테 객이냐? 아닙니다, 사장님. 사장님, 죄송해요. 전 슬프거나 성질 날 때면 막 사투리가 허벌나게 나와버려갖고 참말로 미쳐버렸어요. 제가요, 요새 계속 날밤값으로 아주 그냥 죽을 만큼 피곤하다니까요.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봐주십시오. 예? 딱 하루입니다. 아이고, 아이고 매야. 사장님, 잠깐만요. 지금 신호가 와가지고요. 갑니다. 이씨. 아, 아니에요. 화장실에 와서. 에이. 작업하고 배터리 다 됐어요, 사장님. 하여튼 늦어도 2시까지 와라잉. 믿는다잉. 사장님. 3일간 쌍커피에 몸살까지.
떨어진 것 같다는 말 이젠 알 것 같다.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깨져버린 나이.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한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지만 선명한 화질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참 무서워서 연애나 하겠어요. 그러게나 말이에요. 어떤 수상한 사람이 힘겹게 캐리어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. 경찰은 CCTV 이외에도 목격자 등을 상대로 여행용 가방에다 여자친구 시체를 넣어서 끌고 다니냐. 참 무서운 세상이다. 알세다 알세. 아 사장님. 왜? 오늘따라 다리가 무섭습니다. 사사좀 봐주세요. 네, 알겠어요. 가위가 무섭습니다. 사사좀 봐주세요. 뭐하세요? 에이씨 아이 진짜
우리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희선이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내가 희선이 손 처음 잡았을 때 그 설렘이 아직도 지워지지가 않아. 희선이한테 너무 미안해. 등록금 없어가지고 휴학 가려고 했어. 그때 희선이가 대신 등록금 내준 건 너 몰랐지. 그 희선이 왜 해준 거였어. 이제 어떡하지. 희선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. 희선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.